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의각장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중요한 네 가지 길, 인생 사요 중 자력양성, 타자녀 교육, 지자본의 이게 이어서 공도자 숭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됐지만 이 사요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기본 뼈대입니다.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개인과 개인을 포함한 이 사회가 어떤 원칙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살수 있나. 그래서 지자, 아는 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정보를 아는 자가. 그래서 상구보리 하는 그 보살도의 핵심이죠. 위로 지혜를, 정보를 구하라. 그럼 정보 구한 불보살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살도를 표현한 겁니다. 인생 사요라는 거는 보살도의 삶, 보살의 삶의 네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타자녀 교육이라는 것도, 아니, 내가 귀하게 얻은 이 정보, 그럼 내 자녀만 교육시킬 거냐? 보살이라면 모든 중생 가르치려고 공부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그 자력 양성이라는 건 보살은 자리타입니다. 내가 먼저 홀로 서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죠. 남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리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마지막 공도자 숭배도, 이 공도자라는 존재가 뭘까요? 예, 공적인 길을 걷는 자, 보살입니다. 보살. 그래서 보살을 숭배하라. 즉, 이 얘기는 보살한테 뭐 우리가 뭘 바쳐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보살이 되는 걸 지향하는 사회로 갈수 있게 만들어라 이거죠. 보살이, 쉽게 말하면 보살이 아이돌이 되고 보살이 스타가 되는 그런 세상. 뭐 그런 식의 찬양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적인 길을 걷는 자,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내가 먼저 서서 남을 돕는 자, 먼저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남들과 나누는 자, 그런 사람들이 숭배되는 세상이 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기려줘야 또 그런 공도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배출될 거다. 즉, 이거는 결국 뭐냐면 공도자는 아까 타자녀 교육 얘기했지만 그러면 내 자녀건 남의 자녀건 다 교육시키자는 얘기죠. 지자, 진리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모두를 교육시켜서 어떤 인간상을 사회에서 배출해야 되느냐, 공도자를 배출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를 보시면, 요게 예전에 별을 이렇게 그렸어요, 별. 별을 내가 갖겠다고 팔로 이렇게 움켜쥔 게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이 살을 타파한 게 공입니다. 요게 지금 사예요. 개인적으로 움켜진 거 쪼개자, 나누자, 쪼개자. 나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누자. 이게 공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동그랗게 말아진 걸 보면 사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롭게 물건을 취한 거, 나만 살겠다고 취한 거를 나눠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자고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거는 모두 나눠서 모두를 이롭게 하자. 홍익이랑 공익이 같은 거예요. 홍익, 공익. 공익하면 요 위에 있는 게 이거 물 숫자죠? 물 숫자 눕혀놓은 거죠. 주역에서 감깨랑 똑같죠. 물을 의미하는. 밑에는 그릇입니다. 손잡이 달린 그릇. 이 손잡이가 펴지면, 손잡이가 너무 아래로 처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릇, 네, 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물을 퍼 담아줍니다. 이 그림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그릇에다가 사람들마다 그릇에 다물 퍼주듯이 진리를 퍼줄 수 있어야 보살이. 그게 홍익 인간 마음이죠. 진리만 퍼주냐, 법보시만 해주느냐, 아니다. 재보시. 밥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다 하는데, 특히 보살은 지자본이죠. 정보를 줄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이게 공짜고요. 돈은요. 돈은 말씀드리지만, 여기 머리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머리털. 이래가지고 여기는 눈인데 지금 코처럼 그려져 있지만 눈입니다. 사람의 눈을 강조한 거예요. 눈과 머리만을 강조한 거예요. 얼굴 중에 눈과 머리만 강조한 거예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행알행자입니다. 행알행자는요. 원래 이게 생략해서 쓰는 거지 여기까지 이것만 써도 이게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행알행자가. 그럼 이건 뭐냐?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사거리를 걷는 거예요. 사거리를 걷는 것. 근데 뭘로 걸어요? 발이요. 발은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이거는 손, 이거는 발. 기억하시고요. 발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 발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사거리를 걷는 거예요. 머리를.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되는, 머리를 잘 써서 이 사거리에서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니까. 그럼 너 길을 알고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길도자. 길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자체는 그냥 길을 걷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걷는 모습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었죠. 발바닥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글자가 내려오면서 의미 부여하기를 길에다가 의미 부여한 겁니다. 길. 너 길을 알고 가느냐? 길을 알고 가느냐? 그래서 길이에요, 길. 그래서 공도자는 공적인 길이에요. 사적인 사도가 아니라,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남들은 어쩔지 몰라도 나만 살자 하는 길이 아니라, 나와 나 모두를 살리는 길. 나와 나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 길을 가는 자를 말해. 그 길을 걷는 사람. 요거는 이렇게 솥에다가요. 솥에다가 이것 이렇게 이것 이것저것 놓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렇게 솥에다가 이것저것 재료를 넣고 요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 자자가 되죠. 이것저것 해서 이것 자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그런 사람. 공적인 공익의 도를 걷는 사람. 보살이죠. 보살의 다른 표현, 보살을 숭배하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길도자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도인. 그럼 보세요. 지금 머리 숫자가 이렇게 됐죠. 머리털이 둘로 줄었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스로 자자니까 코처럼 됐지만 원래는 눈이다, 눈목자다. 그리고 저기 지금 행할 행자가 이렇게 되고 그칠 지자가 됐죠. 이건 발바닥이고 이건 길이었는데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길을 걷는다는 뜻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뒤 후대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행할행 걷다가 그칠 지자가 돼 버렸거든요. 이 발바닥이 원래 걷는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그치다는 의미만 갖게 됐어요. 후대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걷다가 그쳤다. 걷다가 그쳤다 하니까 쉬엄쉬엄 갈 착자가 됐어요. 변형된 거죠. 원형에서 변형된 겁니다. 지금은 그냥 책받침이니 쉬엄쉬엄 갈 차기니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려놓고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높이 쳐들고 쉬엄쉬엄 가는 게 길인가? 이제 약간 오해할 수가 있죠. 원래는 뭐라고요? 길을 사거리에서 머리를 똑바로 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 의미한 겁니다. 길이다. 이게 도다. 도인 하면요. 세상에 엉터리 도인들이 너무 많은데요. 진짜 도인인지 가짜 도인인지 아는 법은 도인이란 원래 이름이 뭐죠? 길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게 도인이에요. 도인이란.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4대 성인들은 길을 제시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했죠. 그런 분들은 도인이에요. 그런데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나를 숭배하라. 이러면 이제 공도자 숭배가 아니죠. 사이비 숭배가 됩니다. 사도자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욕망하는 걸 성취하려고 사람들 위해 서고 싶은 거지. 사람들한테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서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인과 사이비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시라. 길도자를 보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숭배로 가보죠. 숭배가 뭘까요? 보시면 요건 뭘까요? 이거 메산자, 메산자인 거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메산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갓골문은 이랬죠, 그냥 산이죠. 밑에는요, 요거는 집가짜죠. 아니, 집면자죠. 집을 의미하죠. 집이. 좀 갓골문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이거는요, 볼시자. 귀신시자. 왜 귀신시자, 보일시자가 됐냐? 원래 이렇게만 해도 됐어요. 재단을 의미합니다. 재단. 재단을 의미하거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재단. 그러니까 아무튼 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재단. 아니면 저 하늘에서 하늘과 이렇게 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과 내가 통한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 점 하나를 더 찍어요. 완전히 하늘이라는 걸 상징한 겁니다. 저 어떤 선 너머에 있는 이 하늘. 이 하늘과 내가 그대로 통한다.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복을 내려주신다.
하늘에서 나한테 복을 내려주니까 귀신이 나한테 복을 내려주는 게 되죠. 그래서 귀신 시자, 볼 시자. 뭔가 이 복이 내려 축복받는 게 느껴지면 볼 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간 추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 아니면 재단에다가 재물을 올렸더니 재물이 아무튼 짐승이어서 피가 떨어진다. 두 가지 거친 해석과 고급진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글자들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글자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글자도 예전에도 같이 쓴것 같아요.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은총이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뭐가 보이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볼 시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보세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집에서 제사 지낸 거죠. 그러니까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제사 지내는 집. 제일 맞이, 마루가 되는, 마루종자잖아요. 맞이가 되는, 꼭대기가 되는 집. 그런데 산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중에 제일 꼭대기가 되는 산을 우러는 모습이 된 거예요. 이제 숭배할 숭자가 된 거예요. 높일 숭자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높게, 높은데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숭배한다는 높일 숭자가 됐고요. 배라는 거는 절배자죠. 절한다. 어떻게 절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건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손을 이렇게 그려도 되죠? 이렇게 그리면 더 정밀하게 그리는 겁니다. 다섯 손가락을 다 그렸잖아요. 손이에요. 지금 이게 손 숫자가 된 겁니다. 지금 걸 봐가지고는 손이 안 보이죠. 옛날 걸 봐야 손이 보이죠. 그러니까 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것도 손 비슷한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나무입니다. 나무. 이런 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신성한 나무에 대한 신앙을 신단수 신앙이라고 그러는 신단. 예전에 신령한 나무에 대해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부터 신단수에 거기 나무 숫자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령한 나무에게 손을 모아서 지금 기도드리는 모습. 나무한테 경배하고 나무를 받드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 이런 받들 봉자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도 이런 나무를 이렇게 신령한 나무를 받드는 모습이에요. 두 손으로. 이것도 신단수 신앙과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들 봉자, 절뱃자 이렇게 좀 신성하게 여긴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런 보살들을 우리가 우러러보고 절을 드리고 해야 된다. 그래야 보은이다. 왜냐하면 그분들 은혜로 인류가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줄 공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공도자 숭배 이렇게 강조하셨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사막 들어가 볼까요? 사막. 사막 중에 첫 번째가 정신수양이죠. 근데 이 학이라는 거요 글자 아시죠? 예, 이게 지금 여기가 손이죠, 손. 이런 건다 손이에요. 손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집에서 자녀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집이 학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꼭 우리 집이어야 돼 이건 아니죠. 집에서,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집에서 아기를 이 예전에 막대기 가지고 글자나 숫자를 다 표현했거든요. 막대기 이렇게 하나 놓으면 하나요, 두개 놓으면 둘이요, 이러면 숫자도 돼요. 막대기를 가지고 글자도 표현해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두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죠.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움이라는 건데요. 세 가지 배움. 첫 번째, 정신수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건요, 사막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운전하시는 거 생각합니다. 운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일단 운전을 제대로 운전하려면요, 운전자가 어때야 되죠? 음주운전 안 되잖아요. 혼미한 상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운전자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가 정신수양이에요. 근데 운전자가 정신은 바짝 차렸어요.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고 뚜렷하고 고요해요. 그런데 이제 운전대 잡았는데 내비를 안 켜면 갈수 있나요? 아무리 정신이 맑아도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가요? 그래서 사리 연구. 내비를 켜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사리 연구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사리 연구다. 그다음에 운전자가 정신 말짱하고 내비는 길을 딱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바퀴가 하나라도 한 바퀴라도 굴러야 간 거죠. 그냥 있으면 안간 거잖아요. 구르는 게 이제 실제 운전하는 게 작업치사입니다. 이게 계정해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정, 운전자가 정신 차리고 있느냐, 정신이 두렵다고 고요하냐, 내비게이션, 갈 길을 알고 있느냐,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이고 어디로 가면 그른 길인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옳은 길로 가느냐, 그른 길로 안 가고 실제로 행을 하느냐, 요게 이제 선정, 지혜, 계율이죠. 요거를 원불교식으로 하면 정신수양, 선정이고요. 지혜는 사리 연구고요. 더 쉽게 풀어준 거죠. 대승적으로. 계율도, 왜 계율은요, 소승적인 느낌도 맞냐면요, 원래 불교의 계율들이 출가한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면 속세에서 떠나가지고 숲에 살면서 지키던 룰이거든요. 이 룰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요, 지금 2500년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소승적인 계율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출가자 집단이거든요. 세속을 등진 출가자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의 느낌을 대승적으로 확장시키려고 용어도 다 바꾸신 겁니다. 그냥 삶 속에서. 육군 운전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데 출제가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내 육군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럼 내 육군을 운전하려면 정신 차리고 공적영지. 정신 차리다는 건 공적영지를 깨닫는 겁니다. 공적영지 상태에서 육군을 바라보면 육군작용이 지혜롭게 보이겠죠. 육군작용의 실체가 뭐예요? 대소유무, 대자리, 공적영지라는 큰 자리에서 나온 작은 각각의 움직임들이란 말이에요. 작용, 진공에서 나온 묘유. 자, 육군을 운전할 때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잘할 거냐?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구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면 출제가 나누고 해서는 안 된다. 예전식으로, 소승식으로, 그러니까 대승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이제 사막을 더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다. 이것까지 보면서 이제 정신 수양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정신은요, 한마디로 할게요. 공적 영지입니다. 공적, 텅 빈. 자, 공적이라는 거는 텅 비었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고, 영지는요, 알아차린다는 거.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 그러니까 이 순수하다는 거는 분별, 묻고 따지지 말아야죠. 분별성이 없어야 되고요. 뭔가 주착, 집착입니다. 뭔가 주착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망상이 끝없이 분별하고 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정신수양 해마로, 해마로. 나는 예전에 정신수양 할때 어떨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주착.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자꾸 마음이 분별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골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탐진치의 마음이 되거든요. 지혜의 마음이 아니라 계정의 마음이 아니라 탐진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고 욕심내고 집착하면서 지혜가 또 없으니까 묻고 따지고만 있지 결론이 안 나요. 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데 자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럼 순수는 고요하겠죠. 아무 잡념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두려시라는 건 원만하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어떤 의심도 없고 자명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안다 모른다도 없어요. 선명하게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런 맑은 마음, 그게 정신이에요. 그래서 맑은 정신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수양하자는 건요, 맑은 정신을 배양하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 원래 맑아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밝은 정신을 다시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 볼까요? 어떤 걸 지금 이 정이라고 했느냐? 쌀밑자인 거 아시겠죠? 요게 그냥 이렇게 쌀알 흩어진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려. 그냥 쌀알 흩어진 걸 그려놨어요. 예전 각골문에서. 이게 쌀밑자예요. 그럼 이건 풀을 청자죠. 자, 이렇게. 요거는 우물 안에서 예전에 주사, 돌멩이를 캤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처럼 땅을 판 모습이, 땅을 팔때 격자를 해가지고 흙이 안 무너지게 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돌을 캤단. 요게 지금 단전 단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의미하는 게요, 저땅 속에 있는 알맹이를 의미해요. 저 속의 알맹이, 씨앗이죠. 요 씨앗이 땅을 뚫고요, 위로 솟구쳐 자라나면은 이게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을 청자는요,
저 속에 있는 게 밖으로 선명히 드러나는 상태를 말해. 그게 이제 그 주로 푸른색에다 쓴 거죠. 속에, 씨앗 속에 있던 그 푸른색이 확연하게 드러난 거. 그럼 요거 뭘까요? 쌀이 엄청 푸르다. 뭘까요? 쌀이 엄청 푸르다. 정미가 잘된 겁니다. 정미소 할때이 정자를 쓰는 쌀을 정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티를 다 제거해서 가장 순수한 상태로 만든 거를 지금 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이요. 의식이. 신은 지금 의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라는 거 이미 지금 순수한 알아차림 아닌가요? 가장 잡티 하나 없는 순수한. 순수하다는 게 그뜻 아닌가요? 이 순전하다, 정수다 하는 거는 잡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다른 게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별 주착심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상태로 만드는 거를 지금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정이에요. 정. 정밀하게. 정밀하게. 잡티를 다 제거한 아주 정밀한 아주 그 순수한 상태의 신. 신이라는 건 보세요. 이것도 똑같죠?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은총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뭔가 작용을 하는 존재예요. 공적영지, 이론상 법신불이 그렇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주 전체 은혜를 베풀고 있거든요. 은혜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작용은 느껴지는데 보이는데 실체는 안 보이죠.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실체는 안 보이는데 그 작용은 보인다. 그런데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보세요. 요게 이게요. 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들이에요. 이것도 손이에요. 구불구불한 거를 양손으로 쫙 잡아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이것도 손이고요. 이것도 손인데 물건이 지금 이게 뭐죠? 펼신자입니다. 펼신자. 보이지 않는 이 천지신명 공적영지가 작용해서 눈앞에 만물들이 자꾸자꾸 펼쳐져 나오는 모습을 표현해요. 만물이 계속 창조돼 나온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분명히 뿌리는 안 보이는데, 뿌리는 안 보이는데 계속 뿌리는 땅 속에서 안 보이는데 가지 줄기가 무성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로 만물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무성한데 그 뿌리가 안 보여요. 왜?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너머 차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라는 단순히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차원 너머의 차원, 절대계 차원에서 현상계에 작용을 일으킨다. 이것만 해도 진공 아닙니까? 진공에서 묘유 아니에요? 텅빈 데서 뭔가 작용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떤 작용을 하냐? 만물을 계속 인출해내요. 예전에 어른들이 인출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인출, 현금 인출할 때 쓰잖아요. 원래 이거 한문 설명해요. 다 인출이라고 하세요. 이제. 만물을 인출해낸다. 현금, 지급기에서 계속 돈 나오는 느낌 생각해보세요. 만물이 계속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게. 그게 신이에요. 그런 존재. 우주, 그러니까 동양에서 신이라는 건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면서 만물의 본체가 돼서 만물이 끝없이 탄생되고 생장수장, 자라게 양육해주는 그런 존재. 이게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신 개념. 주역이건 노자건 다이신 개념이에요. 보세요. 이제 아시겠죠? 정신이란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이 안 보여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본인 얘기예요. 내 정신의 핵이 안 보이는데. 나는 육근밖에 안 보이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 이게 육근이거든요. 생각, 감정의 마음과 오감의 육근만 보이는데. 어디서 이게 날마다, 잘 때는 이게 다 사라지는데. 또눈 뜨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인출돼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나오면 쓰고, 막 없으면 말고. 오늘 안 나오면 죽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제 사후세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인출되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출되는데 어디서 나오냐? 그게 공적영지다. 그래서 공적영지 아는 법은 몰라만 하십니다. 몰라. 돈망법 우리가 배웠죠. 돈망. 단박에 몰라 하셔야지. 묻고 따지고 있으면 또 분별 주착에 빠져요. 그냥 몰라 하세요. 판단 중지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판단 중지가 돈망이거든요. 갑자기 잊어버려라. 갑자기 지금 육군을 굴리고 있다. 갑자기 손 떼보라는 거예요. 육군을 지금 보고 듣고 막 맛보고 하다가 몰라 해보시면 갑자기 손딱 떼면 또렷하게 내가 존재한 의식은 또렷한데 의식은 어느 때보다 또렷한데
잡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육군에 빠지질 않았거든요, 지금. 어떤 분별 주착이 안 빠졌거든요. 눈에 뭐 보이는데요, 보여도 돼요. 눈 감고 하시는 게 편하면 눈 감고 하시면 되고, 눈에 뭐 보여도 따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눈에 뭐가 보여도 괜찮아요. 묻고 따지지 마세요. 저기 검은색이다, 파란색이다, 여기까지가 내 살이다, 저긴 내살 아니다. 이 분별만 안 하고 딱 묻고 따지지 말고 딱 알아차리고만 계시면 순수 알아차리. 그 상태, 그 보는 자리, 보는 자가 공적영지다. 그게 정신의 핵이다. 정신 하면 그거다. 가장 순수해서 잡티가 하나도 없는 그 의식, 그 신성. 그래서 이 신이란 건요, 이렇게 마음과 신의 차이는요, 보십시오. 마음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우주의 신입니다. 소우주의 신을 마음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내 우주의 신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우주의 마음을 신이라고 그래요. 대우주를 경영하는 나한테 있는 이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법신부를 신이라고 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자성이 되는 부처는 내 안에서 작동하시는 그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럼 정신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수양, 닦자. 닦자는 거다 이겁니다. 정신을 닦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닦는다는 거는 이거 사람입니다. 팔을 너무 길게 그렸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알아보시겠죠. 사람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사람이 똑바로 살게 이건 회초리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손에 회초리를 들고 엄격하게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똑바로 서게 만들고 이거는 빛난다는 거예요. 빛나게 해줘요. 이거는 원래 털인데요. 윤기 나는 털이에요. 빛나는 윤기 나는 털이라서 윤기 난다, 빛난다는 뜻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닦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이 똑바로 서게 길을 잘 알고 살게 채찍질을 해주는 그래서 빛나게 다듬어줘요. 그 사람이. 마음이 분별주착에 빠지지 않게 똑바로 서게 마음을 잘 채찍질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려라 이건. 그리고 이 배양하다는 건요. 원래 갓골무는 이렇게 이게 양이거든요. 양을 똑같아요. 양을 회초리를 가지고 이제 회초리가 더 길죠.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걸 말해요. 원래 이게 이제 양자였는데 이제 뒤로 내려오면서 이거 뿔에다가 다리 네개 달린 겁니다. 뿔에 양이죠. 양에다가 양한테 밥을 먹여주는 거 밥뚜껑이에요. 이거는 거 하는 거는 다 지붕이거나 뚜껑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지붕 모습이에요. 집의 윗부분. 밥뚜껑이에요. 요거는 밥이에요. 요렇게. 양, 밥 먹여줘. 그래서 배양하다가 됐어요. 원래는 그 양을 치다라고 해야 되나? 양, 그 목자라 그러죠? 양을 잘 관리하는 걸 의미했는데, 양을 잘 기르다, 이것도 기르다였겠죠. 근데 기르다는 뜻이 먹여주다는 뜻으로 좀, 그러니까 기를 양자지만, 먹여주다는 걸 가지고 현재 기를 양자를 얘기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잘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먹여주다, 잘 먹여주다. 이해되시죠? 요게 뿔이에요. 이 뿔이 이렇게 그렸던 것들이 뿔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꺾인 부분들이 핵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양.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냥 쓰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썼어요. 전서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 핵 하나 더 그어져.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애매하게 됐다. 밑에 이제 발두 개는 그대로 남았는데. 예. 결국은 잘 닦고 배양해가지고 내 마음이 가장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상태를 이렇게 이루도록 계속 노력하라는. 지금도 돈망, 당장 육군을 굴리시다가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건요. 다 육군 쓰고 계셨어요. 육군 쓰던 거 멈춰, 이거예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딱 멈춰라. 요게 돈망이에요. 스탑 하면 스탑 했는데 다 멈췄는데 안 멈춘 게 있다니까요.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은 안 멈춥니다. 그 의식을
자꾸 접속해가지고 그 의식을 배양해라. 여러 마음 안에서 힘을 갖게 해라. 그래서 늘그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놓치지 않는 경지까지 가야 여러분이 견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군을 운전한 운전자가 다음에 할 일은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이 육군을 어디로 운전해 가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사리 연구라고 합니다. 사와 리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사리 연구를 한번 보시면요. 한자를 한번 풀어보면요. 이제 내가 겪는 일을 지금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각골문은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 예전에 그 각골문을 새기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를 쓰는 도구. 이 도구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이런 도구를 잡고 있으면 역사사자가 되고요. 예, 지금 역사사자가 이렇게 되고 일사자도 같습니다. 지금 이거 손이죠? 예, 이게 지금 글자 새기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글자 뭐라고 역사를 새기고 점친 거를 새기고 예전에 각골문에 새긴 게다 그게 그대로 역사이자 뭐 점의 내용이자 또 그런 기원이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지금 여기서 사리 연구에서 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입니다. 육군이 겪는 모든 일들. 그래서 이 일원상에서 대소 임무가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텅빈 자리에서 현상계가 진공에서 묘유가 나올 때이 나오고 나니까 그 전에 이름이 없었지만 나오고 나니까 아 여기가 대였구나 뿌리 자리니까 보세요 이 모든 우주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대죠 텅 비어 있고 형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 뚜렷하고 고요한 그 의식이 대자리가 되고 여기서 펼쳐진 모든 것들은 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 나타나고 이게 유고요 생겨나고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무 그래서 대소 유무가 굴러가는 이게 이 우주의 전부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진공 묘유고요. 돌아가는 원리를 얘기하면 대소유무죠. 그래서 원리로 얘기하면 대소유무고요. 그래서 이 원리는 대소유무입니다. 이렇게 딱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원리는 대소유무다. 그럼 우리가 겪는 그 일이란 거 뭐냐? 육군으로 겪는 이 모든 일은 뭐가 있죠? 사실은 이 유무를 가지고 생장수장을 겪겠죠.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여기서 지금 사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뭐가 있고 뭐가 없을 거냐예요. 시, 옳은 일은 있어야 돼요. 비, 그른 일은 없어야 돼요. 이로운 일은 있어야 돼요. 해로운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생사에서 겪으면서 아, 이거는 옳은 일이다. 이건 그른 일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생장수장도 다 그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고 또 겪는 일이기도 한데 12이해로 왜 이를 대표했느냐? 우리가 겪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 뭐죠? 선택의 기로입니다. 늘 선택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외길이면 얼마나 편해요. 갈림길이 자꾸 나오면 돌아버립니다. 근데 특히 갈림길 볼 때마다 제가 볼때 운전 못 하시는 분, 저도 못 합니다. 운전 못 하시는 분들, 갈림길 나올 때마다 빠른 오판을 하세요. 빠른 오판과 빠른 실행력.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할때 이미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타면 상당히 가까운 길도 한참 돌아서 가요. 좀 물어보라고 모르면 묻지 않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실행하는 분들이 무섭죠. 그러니까 이 육군 운전도 그래요. 빠른 오판과 빠른 실행력 무섭. 빠른 오판은 차라리 게으르시면 나아요. 빨리 판단은 했지만 오판은 빨리 했지만 몸이 게을러서 못 가다 보면 도와줄 여지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제일 무서운 분들이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근데 사막이란 건 뭐죠? 예, 여유를 가지고 정신 수양부터 일단 여유 있죠. 빠르게 판단했다는 오판하드라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정신 수양을 한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 이 여유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게 이제 닦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더 빠른 올바른 판단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유를 가지고 정신 수양을 해 보시면서 사리 연구를 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일이라는 건 선택의 기로는 옳으냐, 그르냐, 이로우냐, 즉 남한테 은혜를 주는 거냐, 해로우냐,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냐.
요거가 우리가 지금 실제 겪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그럼 운전을 잘하려면 겪는 일은 이건데, 이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좋은 운전을 하려면 내가 대소 유무를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해야겠더라. 결국 내가 겪는 일은 선악이고, 선악이 어떻게 선이 되느냐, 대소 유무 이치에 맞으면 선이더라는 겁니다. 대소 유무 이치에 안 맞으면 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에서 공적영지에서 육군의 세계가 나올 때 대에서 소가 나왔죠. 왜 소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대는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대고요. 소는요. 소는 보세요. 글자 자체가 한 덩어리가 쪼개져 있으면 소 아닙니까? 쪼개져 있잖아요. 안이 비설신이. 그러면 안, 눈은요. 이, 귀가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귀는 누가 하는, 눈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게 작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쪼개져 있습니다. 비, 코는 또 코가 하는 일은 또 달라요. 후각을 맡아, 냄새를 맡아야 돼요. 후각을 가지고. 설, 미각을 가지고 또 맛을 느낍니다. 의, 생각 감정, 옳다 그렇다 따져야 돼요. 그리고 울고 웃고 해야 돼요. 이 기능들이, 아, 몸뚱이도 있죠. 몸뚱이는 촉감을 느끼죠. 그럼 서로 영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소가 헷갈리신 분들은 이걸 그려놓으시면 돼요. 공적영지에서 육군 나오는 걸 그려놓으면 딱 쪼개진 게 보여요. 이것도 벌써 쪼개졌잖아요. 둘로. 양과 음으로 쪼개졌잖아요. 유와 무로 쪼개졌죠. 생멸로 쪼개졌죠. 그래서 쪼개진 세계와 쪼개지지 않은 세계가 대소입니다. 그럼 대소 소 나올 때 유, 뭘 있게 하고 뭘 없게 할 거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천지팔도에 맞으면 이로운 거고 천지팔도에 어긋나면 해로운 거다. 얘기죠. 이거 맞게 행동하면요. 천지의 도를 따른 거니까 예, 이롭고 은혜롭겠죠. 요거 연구하는 겁니다. 사리가. 그래서 사는 그렇다. 그래서 리는 지금 빠졌는데 리는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지금 뭘까요? 그 옥을요. 예전에 그 황제들 면류관 하듯이 이렇게 옥을 구슬로 이렇게 꿰놨죠. 옥을 구슬처럼 해가지고 요걸 그리는 겁니다. 이걸 선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임금왕자 같은데 옥입니다. 옥에 그 옥 하나를 들여다보면요. 거기 이렇게 밭처럼 무늬가 있는 거예요. 결이. 그러니까 땅의 밭이 아름다운 결을 형성하죠. 그런데 보셨어요? 사진에 보면 그 중국이나 이런 데 물 이렇게 논밭에 물 담아 놔가지고 그 구름이 그냥 그대로 땅에 비치는 그 땅에 정말 아름다운 결이 형성되거든요. 그 땅에 아름다운 결이에요. 그런데 옥을 보면 옥에 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땅에 있듯이. 그러니까 마을리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밭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다양한 결들이 옥에도 있더라. 그 옥에 있는 결이에요. 근데 옥을 그런데 이게 다스릴 이게 이치이자도 되고요. 원리이자 다스릴이자로도 쓰는 게요. 옥을 잘 다루는 장인일수록 결을 알아야죠. 근데 나무를 다룰 때 결을 모르고 나무를 막 다루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을 아는 자가 다스린다 해가지고 다스릴자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살이라는 거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스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살이, 사활이 현상과 그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 그 법칙은 대소유무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라는 건데요. 연은요. 뭐 같으세요? 이게 왜 돌일까요? 돌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것만 돌이라고 하죠. 그렇죠? 짱돌 같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도끼입니다. 돌도끼. 돌도끼예요. 막대기에 돌 묶어서 쓴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돌이에요. 이거 이 두 개는요. 평평할 견자입니다. 두 개가 평평해요. 그렇죠? 예, 이게 나란히 평평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돌을 평평하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하다는 게 있는 끝없이 연마한다는 게 갈고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을 뭔가 한다는 건요. 끝없이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나올 때까지 갈고 또 정밀하게 가는 그 절차탕마라는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절차탕마한다는 것도요. 뿔을 쪼개고 쪼갠 데를 또 갈고 그러니까 쪼갠 데서 안 끝나요. 쪼갠 면을 또 갈고 갈아서 아주 그 윤기나게 만드는 이 작업들을 가지고 보통 학문에다가 비유. 그러니까 사리를 대충 연구하지 말고 끝까지 파라는 거예요. 연은 끝까지 연구해라. 뭐 혹시라도 그 불순물이란 게 뭐냐면 그
뭐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오면 꼭또 알아내고. 하나를 알아내면요, 사람이 무서운 게 공부가요. 하나를 알아내면 모르는 게더 늘어납니다. 왜냐, 그전에는 모르는지도 몰랐어요. 공부할 게뭐 있나인데, 하나만 알면요, 공부할 게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게 맞다면 이건 또 뭐지? 이건 뭐지? 이건. 알아낼수록 점점 이제 수렁에 빠집니다. 공부할 수. 근데 끝까지 가야지. 가다 멈추면 안 하니마 못하다 뭐 이렇게 잘못된 이제 편견만 가득 안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파야 된다. 그래서 이 굿자가 있습니다. 굿자가 이게 굴이거든요. 터널이에요, 터널. 딱 보시면 아시겠죠? 터널인데 여기 아홉 굿자잖아요. 아홉 굿자는요, 글자가 이거 손이에요, 손. 이게 왜 아홉 굿자일까요?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었다가 이게 아홉 굿자예요. 뭘까요? 아홉 굿자대로 제가 해본 거예요. 팔을요, 꺾을 수 있는 데까지 꺾은 게 구예요. 더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이래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를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데까지 변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구가 끝이에요. 10은 안 쳐요, 현상계. 왜냐하면 현상계는 완성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10은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이란 숫자도 이제 필요에 따라 쓰지만 10의 의미를 완성으로 볼 때는 안 씁니다. 그래서 바둑도 9단까지 설정하지. 10단은 명예로 주는 거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10단이 됐는데 내일 그 실력이 늘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10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현상계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노력하면 또 나아지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끝없이 발전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의 극치를 의미하는 구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 어떤 사물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구를 저 끝까지 파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를 중간에 탐사하다 나오는 게 아니라 구의 저끝 막장이라고 하죠. 그 진짜 마지막 부분까지 파 들어간 거를 지금 탐구하다 할때이 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구란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끝까지 파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 구자에는 연구할 구자인데요. 그냥 끝까지 파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하면은 자 내가 겪는 일이라는 건 12이해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 이겁니다. 12이해는.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딱 하는 게 시가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현상을 일으켜요. 그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옳든가 그르든가 해요. 그 남을 이롭게 하든가 해롭게 하든가 해요. 이게 우리가 직면한 사태라는 겁니다. 이 사는. 우리가 매 순간 직면하는 사태다. 내가 육군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운전해도 그렇잖아요. 사고를 내든가 잘 도착하든가 하겠죠. 이게 우리가 겪는 현상계에서 발견된 일이라는 거고요. 내가 육군을 어떻게 운전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고. 그럼 왜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운전을 할수 있느냐?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느냐?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치는 뭐냐? 대소유무다. 네가 겪는 육군 작용은 모두 공적 영지의 작용이란 거 알아라. 진공에서 나타난 묘유의 세계라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항상 공적 영지 자리, 자성의 대조에 가면서, 그러니까 소는 대에서 나온 거니까 대자리에 대조에 가면서 대자리는 원만하고 둥글고 조금도 나뉨이 없는데 분별 주착이 없는데 왜 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헤매느냐? 항상 육군을 가지고 쓸때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대자리에는 원래 어지러움이 없었는데 왜 소의 세계에서는 이게 나타났지? 이 모든 게 대에서 나온 거라는 걸 돌이켜 본 다음에 대자리에서 뒷자리에 있는 그 원만함을 가지고 올바름을 가지고 두려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생각을 하고 육군을 써가지고 예, 올바로 운전을 해라 이거죠. 그게 지금 이거죠. 그래서 육군을 잘 굴려서 항상 소외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건 지금 이 12이해는 다 소외 세계예요. 소외 세계에서 겪는 이 12이해가 본래 없었다는 거, 본래는 원만했다는 거, 우리가 겪는 모든 곤란함이 본래는 없었다는 거, 공적 영지 자리에서 돌아본 다음에 거기서 지혜와 무량한 자비심과 정의로움과 이런 천지팔도의 여러 가지 덕목들을 끌어내 가지고 항상 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자. 그래서 사리 영, 그래서 있을 건 있게 하고 없을 건 없게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리연구 한자와 또 이런 사리연구 개념이 정확히 이해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